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제 공병호 TV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최고 관리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절대로 외부 유출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이들 정보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유출되고 또한 폐기되었다는 그런 증거물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외부에서 선거 관련된 모든 작업들이 다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외부 사람들인 이처럼 서버 최고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번이 여러 내부 외부인들에게 공유하게 되면은 그 증거물이 확보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과연 이 분야를 좀 아는 전문가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런 궁금함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최고 관리자가 가장 비밀스럽게 다뤄야 될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이렇게 외부에 유출됐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었다는 그런 점검을 통해서 이런 분야에 좀 정통한 사람들은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이런 점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어제 실방을 하면서 의견을 남기신 분들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청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고 관리자 아이디와 비번이 외부로 노출되고 공유되었다는 것은 보나 마나한 일입니다. 비번하고 포트 번호를 모두 다 공유했다는 증거입니다. 선거 장비에 인터넷 연결이 된 것이 확실해집니다. 절대 외부망에 연결되면 안 되는 것을 갖고 외부인들이 갖고 놀았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투표는 국민이 하는 것이지만 당선은 선거조작위원회가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사안이 상당히 중요한 사안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트 번호는 통상 컴퓨터가 여러 대의 서버를 관리하게 되면 어느 서버에 접속해야 되는지를 컴퓨터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일종 주소 같은 것이 바로 포트 번호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제임스 리님은 좀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최고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흔히 슈퍼 아이디라고 부릅니다. 시스템 관리자 용어로 시스템에 접속해서 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다할수 있는 권한을 바로 갖는 것을 뜻합니다. 필요하면 시스템을 그냥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IT 책임자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부정선거 시스템 구조 기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더더욱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검찰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것은 이런 선거의 공정성과 직접 간접으로 연결된 한국의 공적 기관 가운데서 지금 제대로 기능을 하는 기관이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재판 과정을 무한정 연기시키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계속해서 증거를 인멸하고 감춥니다. 검찰은 너무나 명백한 국가적 그런 사건임에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별다른 수사 성과가 없습니다. 폴리님입니다. 이렇게 최고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알려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루트 패스워드만 알면 제 자신도 시스템 안에 돌아가는 선거용 집계 프로그램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임의로 아이디를 얼마든지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파워풀한 거죠. 미국이든 영국이든 뭐 일본이든 중국이든 북한이든 어디선 간에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들어와 가지고 마음껏 노략질을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이번에 서버 최고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누출 사건입니다. 락스퍼님입니다. 우리 집 아이가 이 방송을 함께 듣다가 그냥 비밀번호를 여러 명에게 다 넘긴 상황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럼 그 비밀번호를 한국 사람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에게 넘기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나라가 국가 권력을 만드는데 조작 행위를 대행해준다는 것이죠. 돌다리님입니다. 최고 관리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마치 은행에서 비밀번호를 바꿔서 현금 인출을 마음대로 할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고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은행 시스템을 최악의 경우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 사람이 내놓고 공유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명령어 한 줄이면 전부가 가능합니다. 케빈 백님입니다. 서버 최고 관리자의 핵심 정보가 공유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비유해서 모든 사람의 인적 자료가 있는 엑셀 데이터가 있고 비밀번호가 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엑셀 파일 비번을 누가 알고 있다면 그 엑셀 파일을 갖고 무엇이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서버의 가장 핵심적인 관리 권한을 그 누구인가에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알려준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이것은 국민 주권을 통째로 훔쳐가는 중대 범죄에 속합니다. 이런 중대 범죄 행각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 앞에 명백하게 해명해야 됩니다. 어떻게 서버 최고 관리자의 가장 핵심적인 기밀 정보가 프린트화되고 수작업으로 수정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보다 앞서서 검찰은 즉시 수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자기 스스로 수정이나 교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할 때라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